안녕하세요. 이번 강의에서는 중간 과제 때까지 만들어야 할 인테리어 공간의 이제 기본 구성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몇몇 가지의 필요한 단축키들도 한번 언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간단한 방법으로는 우선 여기 있는 이제 큐브라는 걸 이용해서 이렇게 만들어주는 방법이 되게 될 겁니다. 이런 큐브의 방이나 뭐 이런 어떤 인테리어 공간을 우선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면이나 이런 부분은 페이스 선택해서 이렇게 지워내고, 옆면도 지워내도 상관없고요. 나중에 이제 카메라 뷰에서 이렇게 비춰지는 모습을 이렇게 이제 보일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도 이제 구성을 해줘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안쪽이 약간 꺼멓게 보이는 부분은 빛에 의한 디스플레이 때문에 그런데요. 만약에 이런 부분이 약간 거슬린다라고 하면, 물론 거슬리겠죠. 쉐이딩이라고 하는 부분, 아니, 라이팅이라고 하는 부분에 투 사이드 라이팅이라고 하는 걸 체크를 해주게 되면 이렇게 안쪽도 시커멓게 되는 것들을 이렇게 없앨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이제 두께감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할 텐데, 이제 그런 것들은 조금 이따가 설명하도록 하겠고요. 단축키를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전에 이제 사용을 하면서도 약간 불편함을 느낀 부분이 있을 텐데, 이 카메라를 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요, 얘를 이렇게 잃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시 찾아주는 그런 단축키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 단축키는 이제 F라고 한 단축키, A라고 한 단축키, 이런 여러 가지 단축키들이 있는데, 우선 F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화면에 오브젝트가 이렇게 꽉 차게끔 들어오게 됩니다. A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똑같이 만들어지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F하고 A하고 비슷한 것 같긴 하지만 서로 조금 다른 그런 결과를 얻게 되는데요. 우선 복사를 하나 해서 이렇게 옆에 놔두도록 할게요. F 같은 경우는 선택한 오브젝트에 대한 겁니다. 선택이 안돼 있으면 all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선택을 하게 되면 이렇게 선택한 오브젝트를 화면 가득 채우는 기능이 되게 돼요. 그리고 F를 그냥 선택을 안한 상태로 하게 되면 화면에는 모든 오브젝트를 한 화면에 보이게끔 해주는 거고요. A는 그런 거랑 상관없이 이렇게 선택을 하든 말든 모든 오브젝트들을 한 화면에 보이게끔 해주는 단축키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A하고 F 이런 거 지금 좀 필요할 때일 것 같습니다. 뭐 여기는 작은 오브젝트가 이렇게 놓여져 있는데, 여기까지 카메라 이동하기 위해서 뭐 스크롤 이용해서 이렇게 막 카메라를 이용해서 이제 Alt키를 이용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보다는 F키 한 방이면 이렇게 갈 수가 있으니까요. 뭐 이런 방법을 이용을 해주시면 좋은 방법이 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스페이스바를 이렇게 누르고 있으면 이런 식으로 메뉴가 나오게 되고요. 위에 있는 메뉴가 전체가 다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떼게 되면 이렇게 되게 되고요. 살짝 띄었다가 떼게 되면, 눌렀다 떼게 되면 이렇게 네 개의 쿼터 뷰로 가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A하고 F 마찬가지로 쓸 수가 있는데, 이렇게 A, F. 근데 Shift F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모든 창, 네 개의 창 모두가 이렇게 다 적용이 되게 됩니다. Shift A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모든 창에 대한 이렇게 오브젝트들이 한 화면에 보이게끔 해주는 그런 기능을 갖게 되어 있어요. Shift라고 하는 건 대문자, 소문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뭐 지금도 그렇지만 말 같은 경우는 대소문자를 구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축키도 대문자, 소문자를 구별을 하게 되고요. 그걸 이제 시프트를 이용해서 그런 것들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이것도 이제 유용하게 써 먹을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잘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F, A. 네. 그리고 이제 스페이스바를 한번 다 살짝 클릭하게 되면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럼 계속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의 오브젝트로 만들어 줄 수도 있는데, 이러면 이제 두께감이나 이런 것들도 조금 문제가 있게 되고요. 그다음에 관리하기가 좀 불편하게 되고, 나중에 매핑 처리하기가 조금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약간 귀찮더라도 하나의 오브젝트를 한 면으로
만들어주는 방법을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바닥. 그리고 복사해서 이렇게 벽면 마이너스 90도 이렇게 해줍니다. 마찬가지로 복사해서 이렇게 아이고 컨트롤 D를 이용해서 복사해서 이렇게 옆으로 돌려놓고요. 90도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해줍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마야상에서는 실제로 이제 정확한 수치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약간 귀찮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텐데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만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선택을 해주고요. 여기 오른쪽에 보게 되면 이렇게 스케일 값, 위치 값, 회전 값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는데 이걸 이용하게 되면 정확하게 만들어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얘네들 두께감이 이렇게 어정쩡한 부분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있는 두께감이 스케일 Y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0.2만큼의 두께감을 갖고 싶다라고 하면 이렇게 수치값을 직접 입력하게 되면 각 오브젝트의 두께감이 0.2만큼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스케일, 뭐 이것도 정확하게 좀딱 떨어지게끔 표현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20, 20 이런 식으로 해주게 되면 20 곱하기 20의 두께가 0.2인 오브젝트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오브젝트 선택을 해주고요. 만약에 정확하게 여기 있는 이 바닥 평면 위에 얹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 있는 스케일 값에 Y 값을 0.1로 이렇게 올리게 되면 정확하게 평면 위에 이렇게 얹어지게끔 표현이 되게 됩니다. 정확하게 위치를 놓을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얘 같은 경우도 동일한 방법을 이용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조금 귀찮은 부분이 있어요.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편하게 해주기 위해서 어떤 걸 해주게 되냐면, 이 스냅을 좀 이용하도록 할 겁니다. 저번 영상에서 이제 언급했던 것처럼 스냅 투 포인트, 스냅 투 그리드라고 하는 이런 걸 이용하게 되면, 어떤 부분에 딱 달라붙게끔 표현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그걸 한번 이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벽면 오브젝트를 선택을 해주고요. D나, 그 다음에 인서트를 이용해서 피봇의 위치를 조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D가 조금 편하니까요. D하고 V를 이용해서 이렇게 마우스 가운데부터 이용하게 되면 어느 포인트를 이렇게 스냅핑을 해서 이 피봇의 위치를 조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피봇이라고 하는 거는 계속 얘기하지만 오브젝트의 중심 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 오브젝트의 오른쪽 아래 구석에 이렇게 딱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오브젝트는 여기를 기준으로 움직이게끔 되게 됩니다. 스냅도 여기를 기준으로 스냅이 되게 돼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번엔 그냥 V만 눌러주고요. 마우스 가운데 버튼을 이용해서 여기 있는 이 오브젝트, 바닥 오브젝트의 가장 모서리 이 부분을 딱 맞춰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딱 맞춰진 이렇게 이음새가 없는 이런 형태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스케일감도 여길 중심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은 높이가 이렇게 20이라는 높이감이 있는데요. 만약 한13 정도로 해주고 싶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 이쪽 벽면 DV 이용해서 이렇게 피봇 위치를 이렇게 왼쪽 구석으로 맞춰주고요. V키를 이용해서 다시 V키를 이용해서 마우스 가운데 버튼 이용해서 이렇게 이 위치에 딱 달라붙게끔 해주고요.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이 오브젝트의 높이감이랑 맞춰주기 위해서 스케일 Z를 13이라고 이렇게 붙여주게 되면 이렇게 딱 맞출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오브젝트 복사를 하나 해주고요. 천장으로 옮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천장에 옮겨주는데 역시나 이것도 정확히 딱 붙일 수 있겠죠? DV 마우스 가운데 버튼 이용해서 이렇게 왼쪽 끝으로 맞춰주고요. V키 이용해서 이렇게 딱 달라붙게끔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딱 아구가 맞는 이런 식의 공간을 만들어 줄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요. 이쪽 벽면도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사를 하고요.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이동을 시켜 놓고 이거는 이제 위치가 왼쪽 구석으로 DV 가운데 버튼 이용해서 왼쪽 구석으로 V키 이용해서 이렇게 딱 달라붙게끔
그럼 이런 식으로 딱 맞는 형태를 만들어 줄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공간을 구성을 할수 있고요. 이렇게 이제 만들어 주신 다음에는 선택을 해 주고요. F9번 눌러주게 되면 버텍스 모드, F10번 엣지 모드, F11번 페이스 모드로 이렇게 컴포넌트를 조정할 수가 있는데요. 컴포넌트 모드로 바꿀 수가 있는데 F9번을 이용해서 이쪽 끝부분 선택해서 이렇게 좌우로 움직이게 되면 이 방의 너비를 조정하거나 이렇게 높이를 조정하거나 임의로 해줄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뭐 정확한 수치 값은 이제 뭐더 이상 의미는 없게 되니까요.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우선 기본적인 큰 공간을 만들어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에는 보통 이제 이 창문이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창문을 만들어 보도록, 창문이 아니라 이제 창문을 이될 구멍을 한번 뚫어 보도록 할게요. 창문을 뚫는 방법은 그 전에 사용했던 불리언이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델링에 메시의 불리언, 그 다음에 여기인 디퍼런스를 이용해서 여기 위치에 두고 하면 되겠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리곤 오브젝트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구멍을 뚫을 위치에 이렇게 얘를 배치를 이렇게 해줍니다. 창문의 위치에다가요. 그리고 이 오브젝트 선택하고 A-P 벽면 오브젝트 선택하고 그 다음에 창문 뚫을 오브젝트 선택한 다음에 메쉬, 불리언, 디퍼런스를 하게 되면 이렇게 뚫리게끔 만들어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약간의 문제가 있게 됩니다. 무슨 문제가 있냐면요.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이 오브젝트는 완전한 면의 구성이 아니에요. 그전에도 이제 언급했던 것처럼 여기 있는 이 부분, 사각형이 아니라 지금 다각형이 되게 됐습니다. 여기 있는 이 부분이 라인이 안 생기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 때문에 약간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이 불리언 말고 다른 방법으로 뚫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Z를 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Z를 이용해서 이렇게 돌려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지워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오브젝트에다가 뭘 해주냐면 페이스를 선택을 하고요. 두 개의 양쪽 면에 페이스를 다 선택을 해줍니다. 그리고 익스트루드 페이스라는 걸 이용해서 이렇게 익스트루드 페이스를 시켜줍니다. 그리고 스케일 툴로 바꿔준 다음에 이렇게 작게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양쪽에 이렇게 면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이제 위쪽으로 올리게 되면 이상하게도 얘는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얘는 또 왼쪽으로 이동하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위치가 조금 아닌 부분이 있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면의 방향성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위에 보게 되면 이렇게 전원 버튼처럼 생겨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요걸 클릭하게 되면 월드로 바뀌게 됩니다. 아까 전에는 로컬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면의 그 방향성에 딱 맞춰서. 근데 요걸 클릭하게 되면 월드 축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리게 되면 이렇게 양쪽 다 동일하게 위쪽으로 올라가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방법을 이용해서 특정 크기와 위치를 이렇게 잡을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익스트루드를 한번더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익스트루드 클릭해주고요. 그 다음에 안쪽으로 이렇게 해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서로 밀려나와서 이렇게 겹쳐지게 됩니다. 안쪽으로 이렇게 밀려나와서 겹쳐지게 되는데요. 이런 상태에서 여기 있는 이 면, 선택되어 있는 면을 딜리트 키를 이용해서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딜리트 키로 이렇게 지워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이렇게요. 이제 이런 식으로 만들어줄 수가 있는데요. 뭐, 물론 여기 있는 부분이 떠 있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구멍이 뚫려 있는 면으로 만들어줄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이제 창문이 될 그런 면을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혹시라도 이제 여기 있는 부분이 약간 거슬린다. 여기 떠 있는 부분이 너무 거슬린다라고 하면 붙여주는
방법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존재를 하게 되는데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한 가지 방법이 뭐냐면 여기 어디 갔니? 에디트 메시에 보게 되면 이렇게 여러 가지 메뉴 중에 머지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머지. 여러 가지의 점을 하나로 붙여주는 기능을 갖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 머지를 이용을 해주면 하나의 점으로 모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옵션을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threshold라고 하는 걸 조정을 해서 하나의 점으로 가까이 있는 점을 붙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버텍스를 선택해 줍니다. 버텍스 이렇게 쫙 선택을 해주고요. 그다음 이제 머지를 적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머지. 근데 이 머지의 값이 너무 작게 되면 여기 있는 이 범위 안에 안 들어오기 때문에 안 붙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만약 이런 경우라고 하면 머지가 된 다음에 여기 있는 input 항목에 머지 버텍스를 클릭을 하고요. 여기 있는 distance threshold라고 하는 값을 이렇게 조금씩 늘려보게 되면 이렇게 달라붙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 높이게 되면 이렇게 애들이 다 달라붙게 되고요. 약간만 높여주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0.01로 되어 있는데 0.1로 하게 되면 0.1 안에 들어오는 버텍스들이 다 달라붙게 되는 거고요. 지금 아직 안 들어왔죠? 0.2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달라붙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이제 틈이나 이런 것들이 없게끔 표현이 되게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할 수도 있어요. 어떤 걸 방법이 있냐면 여기 나중에 명령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언급을 하도록 할 겁니다. 여기 보게 되면 Edit, Mesh Tool에 보게 되면 Append to Polygon이라고 해서 면을 이제 메꿔주는 그런 명령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걸 클릭을 하게 되면 이 경계 부분이 왠지 약간 굵은 느낌이 나오게 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약간 진한 선으로 바뀐 걸볼수 있어요. 그래서 진한 선 클릭하고 또 진한 선 클릭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면을 메꿔주는 이렇게 약간 핑크색으로 메꿔지게 되는데요. 이 상태에서 엔터키를 치게 되면 이 면이 하나 생겨서 그 부분을 메꿔주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전에 썼던 명령어를 수행하는 기능인 G키를 이용을 하거나 에디트 해보게 되면 리피트, Append to Polygon Tool, G키를 이용하거나 여기서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왼쪽에 보게 되면 이렇게 툴박스에 가장 아래쪽 부분에 보게 되면 아이콘이 바뀌어 있는 게볼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Append to Polygon Tool인데 이게 Y라고 하는 단축키입니다. 그래서 G랑 별개로 Y도 이렇게 반복해서 명령어를 수행할 때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왼쪽 아래에 이게 나왔다. 툴박스 아래에 나왔다라고 하면 Y키를 이용해서 요 명령어를 재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더블 클릭해서 엔터. 마찬가지로 위쪽도 Y키 누르고 클릭 엔터. 이렇게 엔터. 그다음에 이쪽 면도 Y키 눌러서 이렇게 클릭, 핑크색으로 됐을 때 엔터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면을 메꿔주는 방법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아까 이제 머지라고 하는 명령어 같은 경우는 버텍스와 버텍스의 어떤 특정 거리에 의해서 하나로 버텍스를 만들어주는 거고요. Append to Polygon Tool 같은 경우는 면을 이렇게 중간에 면을 생성해서 면을 메꿔주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Y키라고 하는 Y 단축키라고 하는 거는 명령어를 반복시켜주는 G랑 비슷한데요. 요건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예를 들면 다른 명령어를 좀 수행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undo라는 명령어를 실행했어요. undo라는 명령어를 실행하게 되면 repeat라고 하는 이런 undo 명령어를 실행하게 되면 안 되네. 네, 안 되네요.
우선 뭐 이렇게 되면 예를 들면 다른 명령어를 좀 사용해 보도록 익스트루드. 네, 익스트루드를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어떤 면 선택을 하고요. 익스트루드라는 명령을 하게 되면 이 상태에서 이렇게 이것도 적당한 예제가 되지 않네요. 아무튼 여기 있는 이 y라고 하는 거는 g랑 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y와 g를 번갈아 가면서 반복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작업을 하다 보면 이렇게 확 느껴지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 지금 딱 예제를 들려고 하니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다른 걸로 바뀌었죠. 매니플레이터로 바뀌었는데요. 이 상태가 되면 안 되고, 어쨌든 이두 가지 명령어를 계속 번갈아 가면서 반복하는 이 상황을 만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용하게 되면 조금 더 편하게 쓸 수가 있거든요.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명령어가 다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게 됩니다. 아무튼 이제 이런 방법을 이용하게 되면 이런 공간을 구성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창문 부분 이렇게 뚫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불린이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해도 되지만 불린은 완벽한 형태의 모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배제를 하는 게 좋고요. 만약에 이렇게 면을 선택을 해서 익스트루드를 이용해서 이렇게 해주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익스트루드 G키 이용해서 안쪽으로. 그리고 이제 뭐 아까 전에 봤던 것처럼 굳이 이제 안쪽 면이 굳이 메꿔주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면 그냥 약간 겹쳐진 상태에서 딜리트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겹쳐진 상태에서. 그러니까 굳이 이제 메꿔줄 필요도 없는 상태가 되게 되겠죠. 그리고 뭐 위치나 모양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버텍스 선택해서 이렇게 위치를 조정해주면 또 되니까 그것도 그렇게 큰 부담은 가지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공간을 구성을 한 다음에 이 안쪽에다가 어떤 오브젝트들을 얹어 놓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존에 만들었던 시계를 한번 가지고 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게그 전에 메뉴 설명할 때 언급한 파일의 import라고 하는 명령어예요. import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clock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었는데 clock 이렇게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clock이라는 오브젝트가 불러지게 되고요. 얘를 이렇게 옮겨 놓게 되면 이렇게 배치를 시켜 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개의 오브젝트를 따로따로 만들어도 이런 식으로 하나의 공간에 옮겨 놓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은 계속 해 나가면 될것 같습니다. 다른 데 있다고 해도 큰 부담 없게 작업을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강의에서는 이 내부에 조금씩 부품들 아니면 뭐 가구들 이런 것들을 채워 넣어서 전체적인 인테리어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영상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수고하셨습니다.